벌처스 엘리트 사원 김도윤이에요. 아, 당신이 사냥터지기 팀의 멤버인가요? 만나서 반갑군요. 저는 벌처스에서 파견을 나온 엘리트 사원 김도윤이라고 해요. 사장님께 여러분을 서포트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죠. 당신 입이 아니라 당신 사장 입으로 엘리트 사원이라고 소개받았으면 뭐 더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그나저나 벌처스라면 위상장비의 제조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맞나? 얼마 전에 회사가 풍비박산이 났다고 들었는데. 아, 물론 벌처스가 타격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사장님과 저의 노력으로 이제 회사 사정은 많이 안정됐죠. 그러는 사이에 크나큰 아픔도 있었지만. 아픔? 무슨 일이 있었나? 아이, 다 당신은 몰라도 되는 일이에요. 그보다도 당신의 무장 꽤 흥미가 생기는군요. 책을 매개물로 써서 위상력을 발휘하는 위상능력자라니. 이런 케이스는 제 데이터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주 특수한 책이 분명한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면 잠깐 만져봐도. 손대지마! 아, 깜짝 놀랐잖아요. 좀 더 절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미안하군. 하지만 그 책은 위험해.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만져도 되는 물건이 아니야. 이 안에는 사악한 차원종들의 사념이 담겨있거든. 아는진 모르겠지만 일부 차원종들은 죽어도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사념을 남겨. 이런 사념들은 다른 생물이나 무생물에 들러붙어서 대상을 조종하는 등 방치하면 아주 골치 아픈 짓을 저지르지. 이 책은 그런 사념을 봉인하는 게 가능한 책이야. 그리고 그중 일부는 사역해서 전투에 활용할 수 있어. 차원종의 사념을 봉인한다고요? 게다가 힘으로 쓸 수도 있다니. 그거 정말 대단하잖아요. 대단하긴 하지. 근데 이거 완전히 제멋대로란 말이야. 매번 자기 멋대로 발동해서 사념을 흡수하거든. 내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말이야. 그래서 모든 차원종의 사념을 다 흡수하진 못해. 내가 아는 거라곤 이 책이 일부 사악한 차원종의 사념만을 흡수하려 한다는 거야. 사악한 사념만을 원한다니 좀 무섭게 들리네요, 그 이야기. 게다가 이 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나뿐이라 차원종 사념 관련 임무는 무조건 나한테 할당되지. 그래서 휴가도 제대로 못 간다고. 그렇군요. 그건 정말 유감이네요.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이 책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원리로 기동하는지는 나도 몰라. 뭐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고. 이따위 정체불명의 책이랑은 그저 인연을 끊고 싶을 뿐이야. 미안.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이 일 때문에 당신 목숨이 위험해질지도 모르겠어. 아, 안 돼요. 난 아직 죽을 수 없어요. 미숙이의 마음을 돌려놓을 때까진. 응? 미숙이? 그건 누구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엔 벌처스. 잘 찾아오셨어요. 제가 바로 전문가예요. 그건 그렇고 말인데요. 레이더를 관측해본 결과 섬의 외곽에서 강력한 차원종의 반응이 포착됐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처치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군요. 사냥터지기 팀의 실력 유감없이 보여주시죠.
그쪽도 엘리트 사원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달라고. 그야 물론이죠. 저와 벌처스의 실력 앞으로 확실히 보여드리죠.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증명 종료. 이걸로 문제 해결이에요. 엘리트는 언제나 당당해요. 실현합니다.